충북도내 11개 시군에서 7월에 올해 재산세 1,80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 부과한 1,747억 원과 비교해 62억 원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청주, 진천 등 지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건축물 신축 기준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997억 원, 충주시 221억 원, 음성군 185억 원, 진천군 144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양군은 20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하계작물 신청을 7월 31일까지 추가 접수합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논의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확대해 쌀 수급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가 신청 기간에는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0.1헥타르 이상 전략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돈에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충북도는 직불금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하계작물 재배 및 이모작 재배 여부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에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 제5회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에서 창의 행정 경영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인, 기업, 기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먼저 브랜드 슬로건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교체로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한 점을 높게 샀습니다. 또한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1년 만에 제정돼 시행 중으로 해안과 함께 내륙으로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는 출산 육아수당과 의료비 후불제, 어쩌다 못난이 농산물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청 팀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가 토론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그동안 회의는 보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지사가 주로 말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공무원들의 생각을 많이 듣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는 뜻으로 회의 형식을 바꿔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 행정의 집행력은 팀장과 과장에게 있다며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남은 시간이 충청북도를 바꾸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회의에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부서별 칸막이 없는 토론을 진행하고 공무원들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제천시 평생학습관이 10월 24일까지 2024년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17강좌를 개강 운영합니다. 또한 경비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을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음성군이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공유 평생학습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전국 최초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입니다. 단양군의 대표 농산물축제인 제18회 단양마늘축제가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단양생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마늘 직거래장터와 농특산물 가공품 판매장, 마늘전시 홍보관,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됩니다. 충주시가 여름방학 기후변화 아카데미에 참가할 초등학생을 모집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진천 화랑관에서 7월 18일 오후 7시 30분 연극 상설의 시대가 진행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는 날까지 애쓴 보제 이상설 선생님의 삶을 연극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관람 가격은 전석 무료이며 예약 필수입니다. 북문 누리아트홀에서 7월 20일 오후 7시 30분 해피 재즈 콘서트 타임 포 재즈가 진행됩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조항선의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콘서트로 7번째 공연입니다. 관람 가격은 전석 2만 원입니다.